7월 3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엑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파생상품 청산기관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크립토글로브가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에리스엑스는 1일 DCO 면허를 취득해 에리스엑스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선물 계약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릭스엑스가 금년 하반기 선물 시장을 출범시킬 경우 동일 플랫폼에서 현물과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전망입니다. 에릭스엑스는 앞서 2011년 지정 선물 시장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결제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 기업 넥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실용적인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암호화폐 예대금 시장을 확대합니다. 테라는 이번 파트너십이 테라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인 동시에 전통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업계가 만날 때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테라는 최근 간편결제 앱 차이와 협업을 통해 국내 결제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차이는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양사 협업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의 기술 차트가 바이어 피로감을 나타내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주 만 달러 아래로 후퇴할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주간 차트에서 그레이브스톤 도지라는 약세 캔들과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붉은 막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더욱이 비트코인이 약 4,000달러 수준이었던 4월 초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데다 현재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상태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만 달러 아래 후퇴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데스크는 5주 이동평균과 10주 이동평균이 계속 상승하며 강세 구도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5주와 10주 이동평균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최대 20배 레버리지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플랫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현지 시간 2일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CEO 창펑 자오는 이날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블록체인 서밋 회의에서 행한 기조 연설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오는 새로운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장단기 거래 계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은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며 곧 정식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